뭐라고 합니까?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덮어주는 사랑. 왜 몰라요? 알죠. 알죠. 하지만 뭡니까? 덮어주는 사랑. 그 사람의 약점과 그 사람의 부족한 점. 덮어주는 그 사람. 그 사람으로 베드로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 주님의 사랑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그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삶을 흔드는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흔드는 그런 어려움이 찾아온다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찾아왔을 때, 고통이 우리 인생을 짓누르기 시작할 때 이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인생의 종착역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뜨겁게 사랑하는 게 빛발이 심하면 심할수록 고난이 깊으면 깊을수록 더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결혼의 연수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식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뜨겁게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왜? 사랑은 고난과 빛발을 견디고 이기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힘들면 생각지도 않는 말이 튀어나옵니다. 스트레스가 쌓이면요, 내가 상대방에게 힘드니까 그냥 말을 툭 던져버려요. 상처라는 말을 던져버려요. 마음을 긁는 말을 던져버려요. 내가 원하는 말이 아닌데, 하고 싶은 말이 아닌데 힘들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쌓이다 보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던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는 게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이 찾아오면요,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 정신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정신을 놓치면 안 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무엇보다도 더 뜨겁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이 환난과 어려움과 이 고난을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는 이겨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고난이 찾아오면, 힘든 상황이 찾아오면 서로 상대방의 부분을 들춰내고 따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세요? 더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이 무엇이라고요? 허다한 죄를 덮어주는 거예요. 한 번의 실수를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두 번의 실수를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허다한 실수를 덮어주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허물이 잘 보이지 않아요. 사랑하는 상대방의 허물이 약점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사랑이 식어지면 상대방의 허물과 상대방의 단점이 너무 선명하게 보여요. 여러분, 상대방의 약점이 단점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여러분 남편의, 여러분 아내의 그 단점이 여러분 선명하게 보입니까? 여러분 성도의 그 부족한 점이 선명하게 보입니까? 여러분 목회자의 약점이, 단점이 선명하게 보입니까? 그렇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내 안에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다. 여러분, 사랑이 식어지면 우리의 마음은 현미형이 되고 맙니다. 사랑이 식어지면 우리의 마음이 현미경이 되고 말아요. 여러분, 현미경으로 물을 보면요, 그 물 못 마십니다. 현미경으로 음식을 보면요, 그 음식 못 먹습니다. 박테리아가 얼마나 오글거리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현미경으로 사람을 보면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힘들면 힘들수록,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예수님께서 우리를 덮어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함께 서로 허물을 덮어주는 자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더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모두가,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의 교회가 정말 이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더욱 충분히